체중 감량 없이도 아랫배 빼고 싶은 분은 딱 1분만 주목하세요. 아랫배는 아랫배 근육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복직근 하부, 외복사근, 복행근, 장요근이 겹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복근 운동이 아닌 이 네 가지 근육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코르셋 근육이라 불리는 복행근은 아랫배를 쏙 잡아 고정하는 동시에 나머지 복부 주변 근육이 잘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복행근을 아주 잘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복행근, 코어 기르려고 플랭크 해도 아랫배는 안 빠지고 어깨 주변, 허리만 아파 고민이었던 분 모두 환영합니다. 플랭크 없이도 복행근을 강력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외복사근, 복직근, 장요근까지 확실하게 개입시켜 말랑 흐물 축 처진 아랫배를 쏙 집어넣고 탄력을 만들 수 있는 이번 루틴. 10분 동안 딱 10가지 동작으로 완벽 납작 아랫배 완성하는 아랫배 10분 컷 뿌사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은 10가지 동작을 동작당 1분씩 총 10분 진행할 거고요. 중간에 힘든 분들은 50초의 안내음이 나오니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아요. 그럼 우린 사전 설명해서 동작의 정확한 포인트 배운 뒤 리얼타임으로 넘어갈 건데 핵심 포인트에 집중할수록 루틴의 효과가 커지니 사전 설명을 꼭 배우고 리얼타임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래도 바쁜 분들은 여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주 컷으로 잘록한 허리라인에 균형 잡힌 힙라인, 똑 떨어진 일자 허벅지까지 로망의 비키니 몸매 완성하고 싶다면 7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이번 루틴 스터디 주제는 3주 비키니 몸매 빠르게 완성하기입니다. 7월 3일 모집이 바로 마감되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동작의 정확성을 높여줄 사전 설명입니다. 이번 루틴은 폼롤러가 필요한데 폼롤러가 없다면 맨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폼롤러가 복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폼롤러가 없다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번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배운 뒤 1, 2, 3, 4번 동작까지 가볍게 연결시켜 볼게요. 폼롤러를 엉덩이와 허리의 경계선에 대고 이렇게 하늘 보고 누워줍니다. 폼롤러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 엉덩이 대고 누워 주시면 돼요. 이때 폼롤러의 위치는 너무 위로 올리면 이렇게 허리가 꺾이죠. 또 너무 밑으로 내리면은 뭔가 다리를 들었을 때 안정감이 안 느껴져요. 딱 엉덩이 볼록 제일 위쪽 부분에 다리를 내리거나 올렸을 때 골반이 아주 살짝 꺾이는 정도의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그대로 다리 내리고 이 양손은 아랫배 중에서도 배꼽 아래 한 3cm 정도 가장 볼록한 지점에 이 손끝을 딱 대고 천천히 호흡 깊게 마시면서 이 아랫배가 볼록하게 올라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 볼록해진 아랫배가 다시 쏙 들어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이 아닌 복부가 부풀어지는데 특히 아랫배가 최대한 빵빵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른 부위는 힘 풀고 이 아랫배 가운데가 쏙 들어갑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 더 정확하게 호흡해 볼게요. 그대로 호흡 마시면서 윗배는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아랫배가 최대한 빵빵하게 부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맨 아래에서부터 위쪽까지 지퍼 끌어올리듯 쑥 끌어올리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요. 한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복부에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지퍼 채워 올리듯 아랫배 맨 아래에서부터 쭉 끌어와 잠그면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이번 루틴은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아랫배 움직임을 잘 모르겠다면 손으로 계속 아랫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면 이 손으로 아랫배를 지퍼 채워 올리듯 꾹 이렇게 내쉬는 호흡에 함께 쑥
밀어주는 힘을 같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아랫배 눌렸을 때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그만큼 아랫배 주변 근육이 긴장되었다는 증거이니 이렇게 틈틈이 풀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동일한 동작 다리 올리고 진행해 볼게요. 두 다리 모아서 90도로 올리고 무릎은 골반과 같은 위치 그대로 양손 동일하게 아랫배 올리고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복부에 공기가 들어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지퍼 채올리듯 쑥 아랫배 쏙 들어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둥그렇게 부풀었다가 이때 배를 근육으로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복부가 빵빵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공기가 자연스레 빠져나간다는 느낌. 세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가슴이 아닌 복부가 편안하게 부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두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복부가 편안하게 부풀었다가 내 몸속에 있는 장기가 편안하게 릴렉스 되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쑥 집어넣어 끌어잠그는 힘. 한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복부가 편안하게 몸의 힘은 풀고 복부만 편안하게 부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부 쑥 집어넣는 힘. 힘든 분은 손에 도움을 받아 쑥 집어넣는 힘. 좋습니다. 자, 이번엔 아랫배를 부풀리지 않고 동일한 호흡 세 번만 진행해 볼게요. 아랫배 최대한 쏙 집어넣는 힘 유지. 손으로도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도와주시고 천천히 아랫배 부풀어지지 않게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한 상태로 호흡 마셨다가 이전보다 공기가 잘 안 들어가고 어색하죠? 내쉬는 호흡에는 아랫배를 더 쏙 집어넣어서 등에 밀착시켜줍니다. 마시는 호흡에도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해 주시고 아랫배를 내밀지 않았지만 내쉬는 호흡엔 아랫배를 더 미친 듯이 쏙 집어넣어 주세요. 한 번만 더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한 상태로 호흡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를 등까지 밀착시킨다는 기세로 쏙 집어넣어 줍니다. 다리 내려주시고 이번 루틴의 1번 동작만 맨 처음에 같이 했던 아랫배를 부풀었다가 집어넣는 호흡을 해주실 거고 2번부터 9번까지 동작은 아랫배 부풀지 않고 이렇게 쏙 집어넣은 힘 유지한 상태로 호흡 마셨다 내쉬면서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이 포인트 기억하며 2, 3, 4번 동작까지 가볍게 연결시켜 볼게요. 다리 이렇게 올린 상태로 양손은 계속 아랫배 체크해 주면서 2번 동작 무릎 높이 유지하면서 천천히 무릎 펴줍니다. 다 펴는 게 아니라 내 아랫배가 볼록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최대한 더 쏙 집어넣으면서 무릎 펴기. 마시면서 무릎 접을 때에도 아랫배는 쏙 집어넣고요. 내쉬는 호흡에 무릎 펼 땐 아랫배를 더 미친 듯이 쏙 집어넣어줍니다. 마시면서 무릎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펴면 이렇게 복부가 이렇게 볼록하게 풀려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랫배 쏙 집어넣은 힘 유지하면서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무릎을 펴주시면 돼요. 바로 이어 3번 동작은 2번 동작에서 무릎 최대한 편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호흡 내쉬면서 두 다리 동시에 내렸다가 마시면서 올라오면 돼요. 이때도 복부가 내밀어질 만큼 이렇게 허리가 꺾일 만큼 다리를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랫배 쑥 집어넣는 힘 유지하면서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 살짝 내렸다 올리면 돼요.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내쉬면서 아랫배 미친 듯이 집어넣으면서 다리 내렸다가 마시면서 올라올 때도 복부가 볼록해지는 게 아니라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하면서 올라오기. 후, 업, 후, 업. 아주 찔끔찔끔 움직여주면 됩니다.
마지막 4번 동작도 간단한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들숨에도 날숨에도 이 아랫배 집어넣는 힘이 가장 중요해요. 동일하게 그 힘 유지한 상태에서 두 다리 곧게 펴고 내쉬는 호흡에 한쪽 다리 내렸다가 마시면서 업. 다시 내쉬면서 반대쪽 다리 내렸다가 마시면서 업. 이것도 다리 한쪽 내릴 때 아랫배 최대한 쏙 집어넣는 힘.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반대쪽 다리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주면서 내렸다가 마시면서 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리를 많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 내렸다가 업, 반대쪽도 아랫배 최대한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서 내렸다가 업 해주시면 됩니다. 동작 중에 허리가 꺾여서 허리에 부담이 느껴지는 분들은 이 폼롤러를 살짝 내리면 이 골반이 자연스레 조금 더 말리면서 허리 불편함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고요. 폼롤러 없이 맨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기본 포인트는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혹시 동작 중에 허리가 이렇게 너무 꺾여서 허리 불편함이 느껴지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꼬리뼈 많은 힘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챙겨주세요. 자, 정리. 기본 자세는 그냥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해주시면 되는데 동작 중 허리가 너무 많이 꺾여서 불편한 분들은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이 두 가지 포인트 함께 챙기기 기억하셨죠? 아랫배 부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폼롤러이며 폼롤러가 없다면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매트에 누워 엉덩이와 허리가 만나는 지점에 폼롤러 두고 양다리 사이 모아 두 무릎 90도 무릎 골반 바로 위에서 준비 양손 아랫배 위에 올려 그대로 호흡하겠습니다. 천천히 호흡 마시며 아랫배가 풍선처럼 볼록하게 부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가 쏙 다시 들어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복부에 공기가 들어가 자연스레 부풀어지고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맨 아래에서부터 쏙 집어넣는 힘에 공기가 밖으로 천천히 나옵니다. 한 번 더 호흡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이 아닌 아랫배 맨 아래에서부터 쑥 끌어올리듯 집어넣어주세요. 처음에 아랫배 집어넣는 힘이 어렵고 어색하다면 양손으로 꾹 눌려 아랫배를 함께 집어넣어주세요. 손으로 아랫배 쑥 끌어올리는 힘을 함께 주면 긴장된 아랫배가 이완되는 동시에 쏙 집어넣는 힘을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의 힘은 풀고 오직 아랫배에만 집중해 편안한 호흡 이어가주세요. 천천히 무릎 폈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아랫배 최대한 쏙 집어넣는 힘은 유지한 상태로 마시는 호흡에 양무릎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강하게 집어넣는 힘을 더 주면서 아랫배 볼록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무릎 펴줍니다. 내 손으로 아랫배 가운데 지점을 계속 체크하며 아랫배가 볼록해지지 않게 계속 쏙 집어넣으려 노력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은 같은 높이 유지해주시고 무릎 펴는 움직임보다 무릎이 펴져도 아랫배 쏙 집어넣는 포인트에 집중해줍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동작은 아랫배 가장 깊숙한 지점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동작을 만들기보다 작은 범위에서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바로 앞 동작에서 아랫배 볼록해지지 않는 범위까지 무릎 편 상태로 유지, 그대로 다리 천천히 내렸다. 천천히 올려줍니다.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계속 강하게 유지한 상태로 마시는 호흡에 다리 올렸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다리 내려주세요. 마찬가지 다리를 많이 내리지 않고 양손으로 아랫배 체크하며 아랫배가 볼록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양다리 내려주겠습니다. 아랫배 집어넣는 힘은 기본 유지한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를 더 강하게 아랫배를 등에 밀착시킬 기세로 최대한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두 다리 아주 조금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아랫배 가장 깊은 지점을 깨우기 위해 다리 내리는 움직임보다 다리가 내려가더라도 내쉬는 호흡과 함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두 다리 골반과 같은 위치에서 곧게 펴 다리 모아 준비. 한쪽 다리 내렸다 올리고 반대쪽 다리 내렸다 올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한쪽 다리 내릴 때 후 내쉬어 주세요. 마찬가지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한 상태로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더욱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 줍니다. 다리는 아랫배 볼록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려주세요. 아랫배 집어넣는 힘을 주면 마시는 호흡이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아랫배 집어넣는 힘 유지한 상태로 호흡 마시려 노력해줍니다. 다리 내릴 때 골반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두 다리 간격을 조금 더 넓혀주시고 그래도 불편하다면 두 다리 90도 상태로 동일한 동작 반복해주세요. 두 다리 사이 모아 편 상태로 천천히 함께 내렸다 천천히 올려주겠습니다. 아랫배 볼록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한 상태로 마시는 호흡에 다리 올렸다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더 쏙 집어넣으면서 다리 내려줍니다. 마찬가지 다리는 많이 내리기보다 아랫배가 볼록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려주세요. 동작 중 허리가 불편하다면 다리 내리는 범위를 줄이고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줍니다. 그래도 불편하다면 두 다리 펴고 내렸다가 다리 접어 올리는 동작으로 변경해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승모근, 어깨 등 다른 부위의 긴장은 풀고 내 모든 의식은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 동작 진행하려 노력해주세요. 이번엔 폼롤러를 앞허벅지에 영상과 같이 두고 두 다리 사이 주먹 간격, 무릎 골반 같은 위치, 양손 사이도 주먹 간격으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상체 최대한 올려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양손과 허벅지로 폼롤러 미는 힘 계속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등과 엉덩이 쪽으로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최대한 쏙 집어넣어 주세요. 상체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높이 올리는 힘 유지해 주시고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가 어렵다면 마시는 호흡엔 힘을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강하게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 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목이 너무 불편하다면 머리 내린 자세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어깨 끌어내리는 힘, 겨드랑이 조이는 힘을 추가해 어깨 주변의 긴장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고개 내리지 않고 바로 이어 다리 한쪽 뻗었다 돌아오고 다시 반대쪽 다리 뻗었다 돌아오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동작이 너무 어렵거나 목이 불편하다면 고개 내린 상태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양손과 허벅지로 폼롤러 미는 힘 강하게 줄수록 복부에 강한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 펼 때 폼롤러가 조금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폼롤러 흔들리지 않게 집중하며 한쪽 다리 폈다 돌아오려 노력해주세요. 다리는 너무 많이 내리기보다 사선 방향으로 곧게 펴는 동시에 아랫배 쏙 집어넣는다에 집중해주세요. 이번엔 등 가운데 폼롤러 대고 상체 일으켜 준비. 양 다리 주먹 너비, 양 무릎 90도보다 조금 넓게 세워줍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로 그대로 상체 최대한 일으켰다가 천천히 복부 힘 느끼며 내려가줍니다. 호흡은 상체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1번 동작을 제외하고는 아랫배는 볼록해지지 않게 호흡 마실 때에도 내쉴 때에도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엔 아랫배를 등까지 최대한 더 쏙 집어넣으려 노력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볼록해지지 않는 범위까지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더 강력하게 쏙 집어넣는 힘 주는 동시에 상체 최대한 올려주세요. 양팔은 상체 올릴 때 양손을 누가 앞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곧게 펴는 힘도 유지해줍니다. 동작 중 목이 불편하다면 양손 깍지 껴 머리 받친 상태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앞 동작에서 상체 최대한 올린 상태로 유지, 그대로 한쪽으로 팔과 몸통 활짝 열었다 제자리, 다시 반대쪽으로 팔과 몸통 활짝 열었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회전할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 등 골반에 예쁜 커브를 유지해주시고 회전하는 동시에 아랫배 더 강력하게 쏙 집어넣는 힘 추가해줍니다. 동작 중 팔만 열리지 않게 몸통을 같이 열어주세요. 목이 불편하다면 상체 조금 더 올리는 힘 추가해주시고 그래도 불편하다면 양손 깍지 껴 상체 오른쪽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기 반대쪽 위로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기로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등 위쪽이 너무 뻐근하다면 잠시 뒤로 누워 휴식을 취해주세요. 어깨 주변 긴장은 풀고 오직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만 집중해줍니다. 양다리 모아 공중에 곧게 펴고 상체 최대한 올려준비 깊게 마시는 호흡에 양팔 위아래로 5회 흔들었다가 깊게 내쉬는 호흡에 양팔 위아래 5회 계속 흔들어줍니다. 두 다리는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주시고 상체는 폼롤러에 기대고 있지만 폼롤러에서 최대한 떨어지려는 힘, 최대한 위로 올리는 힘을 유지해줍니다.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두 무릎 접고 같은 동작 진행해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 마시면서 양팔은 바쁘게 휘저었다가 천천히 여유있게 호흡 내쉬면서 양팔은 여전히 바쁘게 휘저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가 볼록해지더라도 내쉬는 호흡에 최대한 아랫배 쏙 다시 집어넣으려 노력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루틴 추천 조합입니다. 나는 윗배는 나름의 탄력이 있는데 아랫배만 유독 불룩하고 말랑해서 고민이다 하는 분은 이번 루틴 한 세트 후에 아랫배 잘라내기 한 세트를 같이 묶어 진행하시면 좋고요. 윗배 아랫배가 전부 말랑하고 불룩해 고민이다 하는 분은 이번 루틴 한 세트 후에 복부 전체 부서프기 한 세트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달콤한 음료나 디저트가 자주 당겨 고민인 분, 탄산 음료 못 끊는 분, 커피 줄이거나 끊고 싶은 분을 위한 힐링템이 있습니다. 바로 자댕아워티 콤부차예요. 콤부차는 많은 의사분들이 인정한 건강한 음료수인데 포브스 식품 트렌드에 선정된 적 있는 이템이에요. 콤부차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장내 유익균 증식을 통한 건강한 소화기 관리가 가능하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미생물과 항산화 물질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해독작용, 에너지 증가, 항염작용 효능까지 있다고 해요. 의사들이 왜 이렇게 추천한지 효능 보니 바로 알겠죠. 제 콤부차 원픽은 자댕아워티 콤부차인데요. 들어보셨겠지만 아워티는 과일 블렌딩 티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과일 맛을 아주 잘 살리기로 유명하죠. 자댕아워티 콤부차는 국산 보성 녹차를 발효한 콤부차 분말에 유산균 17종,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은 건강한 발효 음료고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과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까지 함유해 이 딱 한 포로 데일리 건강은 물론이고 이노뷰티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요. 당뇨 0g에 한 장당 10칼로리로 칼로리 부담까지 없으니 최고죠. 게다가 콤팩트한 크기의 분말 스틱 타입의 콤부차라서 외부 활동이든 집이든 뭐 사무실이든 어디서나 간편하게 쏙쏙 보관할 수 있어요. 다가오는 여름과 함께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되면 단 음료, 뭐 빙수 같은 디저트가 당기게 되는데 이런 거 조금만 먹다 보면 체중이 훅 올라가기 쉽거든요. 그럴 때 여름에 갈증 느낄 때 이 콤부차 챙겨 다니다가 이렇게 숑숑 다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워티 콤부차는 복숭아, 베리, 레몬, 자몽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고 네 가지 맛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죠.
있지만 저에게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평소에 베리류 과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베리 맛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자댕아우티 콤부차를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소개하게 된 이유가 맛을 너무 잘 잡은 것도 있고 콤부차는 발효 음료라 알코올이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자댕아우티 콤부차는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모두 제거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신뢰가 가더라고요. 콤부차엔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 아침 몽롱함을 깨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커피 끊고 싶은데 카페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겠다 하는 분, 커피 대신 이 콤부차로 아침잠을 깨워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동시에 소량이더라도 카페인이 함량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 혹은 수유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의사와 꼭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지키미를 위한 이벤트도 준비해왔겠죠? 오직 지키미를 위한 첫 번째 이벤트, 이번 루틴 한 세트 진행 후에 루틴 후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 총 20분에게 베리맛 10개 한 상자, 레몬맛 10개 한 상자 이렇게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바로 프로모션. 오늘부터 딱 2주 동안만 30포짜리 콤부차 두 상자를 구매하시면 정상가 37,800원에서 무려 53%나 할인된 17,8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포짜리 4가지 맛이 모두 담긴 세트는 28,000원에서 무려 50%가 할인된 13,9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배송까지. 콤부차 드시고 싶은 지킴이 분들은 이 프로모션 기간을 적극 활용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효과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